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요리 대결 소동! 뽀로로와 친구들이 패티네 집에 놀러왔어요. 들어와! 다들 잘 왔어! 뭐 특별한 거라도 있어? 응, 크랑크랑 짠!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어! 케이크! 맛있겠지? 자, 먹어봐! 너희를 위해 만들었어! 먹어봐! 맛이 좋아야 할 텐데. 미안, 난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어. 나도. 어? 그래? 그럼 루피야, 너라도 먹어봐. 나도 조금 전에 많이 먹어서. 난 그만 가봐야겠다. 나도인데. 잠깐. 왜? 혹시 너희들 케이크 먹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절대 아니야. 그럼 하나씩 먹어. 그럴까? 고마워. 에디, 먼저 먹어봐. 뭐야? 왜 내가? 너희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먹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맛이 어때? 괜찮아? 크롱이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맛있겠다! 뭐? 크롱이 나보다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크랑크랑! 좋아, 그럼 누가 초콜릿 케이크를 더 잘 만드는지 대결해! 크랑! 이렇게 해서 크롱과 패티는 케이크 만들기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판은 에디와 루피, 그리고 포미와 해리가 보겠습니다. 크롱, 진짜 케이크 맛을 보여주겠어! 크랑크랑! 내일 패티가 만든 케이크를 또 먹어야 하다니... 안 돼! 게다가 크롱이 만든 케이크도 먹어야 하잖아. 안 돼! 크랑크랑! 네가 만들었다고? 크랑! 색깔이 조금 이상한데? 크랑크랑! 고마워. 에디 살려! 다시는 크롱이 만든 걸 먹고 싶지 않아. 어떡해. 아, 우리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자. 좋은 생각이다. 맞아. 패티가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나 봐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크롱을 꼭 이기겠어. 패티야. 너희들 무슨 일이야? 도와주려고. 최고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줄게. 고마워. 하지만 나 혼자 만들어 볼게. 그럼 안녕.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이 세상에 없는 케이크를 만들어 주지. 이런 케이크는 세상에 없었다. 패티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케이크를 만들 것 같아. 어떡해. 그래.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저기 있다. 자. 집에서 요리책을 가지고 왔어. 여기 맛있는 케이크 만드는 법이 나와 있어. 패티야. 해리 또 왔네. 그게 널 위해 응원가를 준비했어. 응원가? 들어봐. 패티,
세계 최고 맛난 케이크 냠냠 짭짭 맛있는 게 너무 좋아 하하호호 오늘도 맛있는 하루 어때? 고마워 난 이제 가볼게 힘내 안녕 다시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어? 이게 뭐지?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 만들기?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성공이야! 수고했어, 로디! 그 정도야 쉽지! 크롱은 케이크를 잘 만들고 있을까요? 크롱! 케이크 다 만들었어? 크롱! 어? 무슨 케이크가 이렇게 생겼어? 뭐야? 크랑크랑 맛을 보라고? 어디? 크랑 아무래도 크롱이 만든 케이크 맛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저걸 우리가 내일 먹어야 한다고. 밤이 됐어요. 크롱은 케이크를 크랑크랑. 다시 만들었어요. 크랑크랑 다 만들었네. 크랑크랑 어디 맛 좀 볼까? 안 돼, 뽀로로! 아니야, 맛있겠지 뭐. 그만 자자, 크롱. 이게 크롱이 만든 케이크구나. 어디 맛 좀 볼까? 무슨 소리지? 크랑크랑 다 만들었다! 내일 이걸 먹어보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 자, 이제 운동 좀 해볼까? 갔어, 해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 무슨 소리지? 해리, 괜찮아 케이크가 아니라 독약 같았어 친구들은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이제 어떡하지? 그러게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바꿔놓으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좋아 자, 시작하자 루피, 밀가루랑 달걀 어디 있어? 친구들은 밤새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다 됐다 정말 맛있겠다 먼저 뽀로로네 집으로 가볼까? 그래 에디, 케이크는? 잘 놓고 왔어 크롱이 만든 케이크는 숨겨놓고 패티 케이크도 바꾸러 가자 친구들은 서둘러 패티네 집으로 갔어요 아침이다 이제 케이크를 가지고 가볼까? 출발한다는데? 우리가 먼저 가야 돼 친구들은 뽀로로네 집으로 뛰어갔어요 아! 패티도 나왔어요 패티야! 어? 안녕! 안녕! 케이크는 잘 만들었어? 물론이지 내가 케이크 들어줄게 괜찮아 아이 그래도 들어줄게 고마워 로디 뽀로로 들어와 뽀로로 크롱 안녕 안녕 크랑크랑 약속대로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크롱도 준비했겠지? 크랑크랑 준비는 했는데 그게 조금 자신 없어하는 분위기인데
자신 없긴 누가 자신 없어. 이때다. 대결이다. 크랑크랑. 그럼 먼저 베티가 만든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맛있다니 고마워 얘들아. 다음은 크론이 만든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크랑크랑. 괜찮을까? 크랑크랑. 이것도 맛있어. 그럼 이 대결은 무승부입니다. 둘이 약속. 크랑크랑. 휴, 다행이다. 크랑크랑. 크롱이 친구들이 몰래 숨겨놓은 케이크를 찾아냈어요. 크랑크랑. 저건 어떻게 찾아냈지? 우리도 맛 좀 볼까? 그래, 크롱도 먹어. 크랑.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렁보렁 마을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해피와 해리의 요리.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맞아.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크롱 크롱. 오늘은 각자 요리를 만들어 와서 나눠 먹는 게 어때? 그래 좋아. 포비는 뭘 만들 거야? 나는 생선 요리를 할게. 생선 요리는 포비가 최고지. 크롱, 우린 수프를 만들까? 크롱 크롱. 있잖아 나는. 루피는? 난 샌드위치. 에디는 뭘 만들 거야? 그건 집에 가서 알려줄게. 얘들아, 나는 케이크를 만들 거야. 베티가 케이크를 만든다고? 해리. 저번에 만든 과자 기억 안 나? 맛이 정말 이상했잖아. 이번엔 잘 만들 수 있어. 글쎄, 이번에도 맛도 없을걸? 뭐? 치, 그러는 해리, 넌 뭘 만들 건데? 좋아, 나도 케이크를 만들 거야. 누가 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지 보자고. 그래. 얘들아, 어서 가서 요리를 준비하자. 그래. 친구들은 각자 요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달걀, 밀가루, 소금도 여기 있고. 준비 끝. 이번엔 꼭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겠어. 자, 시작해볼까? 그럼, 빠야야! 그냥 크랑크랑. 어? 수프를 만들자고? 더 놀고 싶은데. 그런데 크롱, 수프를 만들 줄 알아? 난 잘 모르겠는데. 크랑크랑. 크롱 대단한데? 진짜 요리사 같아. 수프는 크롱이 만들면 되겠다. 크랑크랑크랑. 그럼 크롱만 믿을게. 나는 다들 요리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올게. 안녕. 놀다 와야지. 랄랄랄랄라.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루피. 응? 우와, 벌써 요리를 다 했네. 그런데 루피, 샌드위치 좀 빌려줄 수 있어? 응? 뭘 하려고? 곧 알게 될 거야. 조금 있다가 그대로 갖다 줄게. 이제 다 됐고. 에디, 샌드위치 만든 거야? 아니, 루피한테 빌려온 거야. 자, 봐봐. 이 기계만 있으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와, 멋지다. 뭘 이 정도 가지고.
맛있겠는데? 베리! 푸비, 왔구나. 그런데 물고기는? 잔뜩 잡았었는데 실수로 다 놓쳐버렸어. 걱정 마. 내 케이크가 있으니까. 푸비, 응? 케이크 맛 좀 봐줄래? 알았어.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해리. 다 먹으면 어떡해? 맛만 보라니까. 나는 더 있는 줄 알고 미안. 아유,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 다 같이 먹으려면 좀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더 크게? 푸비, 나 좀 도와줘. 알았어. 그럼 반죽부터 부탁해. 잠깐만. 앞치마 좀 하고. 아유, 너무 느리잖아. 그럼 조금 더 빨리 해볼게. 이래서 언제 다 만들어? 해리는 뭐든 재빠르게 행동하는 패티가 생각났어요. 다 만들었다! 친구들한테 케이크 맛이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패티! 어? 어디 가는 거야? 뽀로로! 잘 됐다! 케이크 맛 좀 봐줄래? 뭐라고? 자! 정말 맛있다. 난 이만 가볼게, 패티. 뽀로로. 왜 그러지? 맛 없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지. 패티, 짜잖아. 과자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패티는 늘 솔직하게 말하는 해리가 떠올랐어요. 이제 어떡하지? 패티! 어? 해리!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패티, 나 좀 도와줄래? 어? 나 혼자선 케이크를 크게 만들 수가 없어서. 좋아! 나도 솔직하게 말해줄 친구가 필요했어. 정말?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그래! 요! 우와, 빠르다! 패티, 여기 설탕! 패티, 정말 멋있어! 설탕 두 스푼 더. 왜? 맛 없어? 맛있어! 우와! 성공이야! 크랑! 크랑! 크롱! 나왔어! 빠야야! 스푼은 다 만들었어? 크랑! 그냥 놀기만 했다고? 그럼! 그럼 아무것도 안 만든 거야? 뽀야야! 그냥! 그냥. 나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렇네. 그래도 루피오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한편, 루피는 샌드위치를 가지러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에딘! 루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요리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는데 터져버렸어. 그럼 내 샌드위치는? 그게... 샌드위치도 터졌지. 뭐라고? 에디! 미안해. 거기서!
밖에 못 만들 거야? 이 정도쯤이야. 도와줘서 고마워, 해리. 아니야. 저기, 베티, 아까 놀려서 미안해. 괜찮아. 함께 멋진 케이크를 완성했잖아. 베티, 해리.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맞아. 어느덧 약속 시간이 되고 친구들이 루피네 집에 모였어요. 얘들아, 안녕. 음식은 준비했어? 생선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다 놓쳐서 그만. 우리도 수프를 끓이려고 했는데 노느라. 크랑 크랑. 루피 음식은? 사실은 내가 루피 요리를 망쳐버렸어. 뭐라고? 그럼 오늘 저녁은 못 먹는 거야? 얘들아! 안녕! 해리! 해리! 그게 뭐야? 짜잔! 우와!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 엄청 맛있을 거야. 베티랑 해리가? 어서 먹어봐. 빨리 빨리. 맛있네. 그냥 정말 정말 맛있다. 거봐, 맛있을 거라고 했잖아. 베티 해리 정말 최고야. 그럼 그럼. 베티와 해리 덕분에 친구들은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네요. 더 먹을래.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 앞에서 놀고 있어요. 오예! 좋아, 이번엔 내 차례지.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어서 나와서 같이 놀자. 뭐 하는데? 그냥 게임을.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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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뭐 하는데 그렇게 즐거워? 음식을 만들고 있어. 친구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 즐겁잖아. 그런가? 나도 해볼까? 그래? 그럼 과자를 만들어 볼래? 과자? 그래, 그게 좋겠다. 소금, 고춧가루. 아주 특별한 맛이 나겠지? 자, 됐다. 나도 다 만들었어. 잘 만들었네. 맛도 좋을 거야. 얘들아, 파이 먹으러 들어와. 파이? 우와. 자, 드세요. 와, 맛있겠다. 역시 루피야. 루피가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맛있어요. 같이 먹어야지. 여기 또 있어. 이번에는 과자랍니다. 과자? 나 과자 좋아하는데. 나도. 맛있게 드세요. 어디? 친구들을 보니 베티가 만든 과자가 맛이 없나 봐요. 맛있다. 그럼 더 먹을래? 뭐야, 다디. 베티는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난 왜 요리를 못하는 거지? 그래. 이렇게 만들어보자. 달걀을 풀고 그리고 소금을 넣고. 이 정도면 됐나?
설탕도 넣어야 하는데. 에이, 그냥 해보자. 패티는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다 익었네. 자, 와, 그럴듯한데. 어디? 자, 좋아. 다시 만들어보자. 패티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과자를 만들었어요. 자, 다 타버렸네.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패티는 밤새 과자를 만들고 또 만들었답니다. 아휴, 힘들어. 어디? 뭐, 이 정도라면? 에디와 로디가 뽀로로의 집으로 가고 있네요. 어서와, 에디. 어? 로디도 왔구나. 안녕, 패티. 안녕. 뽀로로는? 안녕. 다 와 있었네.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일까? 짠! 맛있는 과자를 먹어보라고. 과자? 급한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가봐야겠다. 급한 거 뭐? 저 그게... 에디, 설마 이걸 안 먹고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물론이지. 자, 먹어봐. 고마워. 자. 뽀뽀, 어서 나와. 삐삐도. 맛있다. 정말? 뽀로로, 그럼 맛이 어때? 맛있어. 패티를 생각해서 맛있다고 했지만 사실 패티가 만든 과자는 정말 짰어요. 맛있어. 다행이다. 잠깐만. 우와! 사실 더 많이 가져왔거든. 많이 먹어. 그럼. 소금 과자를 먼저 줄까? 아니면 겨자 과자? 친구들은 결국 과자를 모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에디의 우회. 오늘은 친구들이 여름 섬에 놀러 왔어요. 대단한 실력이야. 뽀로로다. 로디, 실력을 보여주자. 알았어. 가다라. 우리 실력 잘 봤지? 잘 봤지? 괜찮아? 좀 쉬었다 하자. 목말라. 저건 콜라? 이건 내 거지롱. 그럼. 내가 먼저 마시고 줄게. 그럼. 어디 마셔볼까? 미안, 내가 닦아줄게. 너희들 왜 그래? 이거 너무 짜. 누가 이런 걸 여기 둔 거야? 그건 음료수가 아니라 간장인데. 간장이 뭐냐고? 간장은 음식에 간을 맞추는 천연 조미료야. 간장은 그냥 먹으면 짜지만 요리할 때 넣으면 음식을 훨씬 맛있게 해줘. 진짜? 말도 안 돼. 정말이야. 간장으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짜고 새까만 게 맛있을 리가 있어? 요리에 넣으면 괜찮대도. 난 됐어. 뽀로로,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래. 같이 가자. 에디. 자, 간다. 으차! 나 찌롱.
맛있는 요리를 꼭 만들어주고 말 거야. 자, 바다. 이제 그만하자. 피곤해. 배고파. 너희들도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봐. 요리그리 요리공주 루피. 맛있는 요리 영양 많은 조리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오늘은 무슨 요리일까요? 짠! 에디 이거 먹어봐. 맛있는 냄새. 와, 맛있다! 정말? 진짜 맛있다! 와, 살살 녹아! 진짜? 루피, 이게 뭐야? 그건 바로 이 간장으로 맛을 낸 불고기야. 간장? 간장이 이렇게 맛있어질 수 있어? 어때? 아깐 못 믿겠다며? 아니, 정말 최고야! 진짜 맛있어! 어디가 귀여운 내 친구 개고생이 뽀록뽀록. 이거 불고기 먹으면 어떡해! 간장 불고기는 로디도 먹고 싶어 할 만큼 정말 맛있나 봐요. 매워도 다시 한 번. 오늘은 친구들이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네요. 이제 먹어도 돼. 맛있다. 그럼 좀 나눠줄까? 정말? 일주일 후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크랑! 여기야! 크랑! 아, 그래! 얼어라! 좋았어! 무거워서 말이야. 에디, 나 좀 일으켜줘. 아이고, 힘 좀 줘봐. 됐다. 뽀로로, 왜 혼자 못 일어나?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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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뭐? 뽀로로가 일주일 내내 고기만 먹었다고? 채소는 하나도 안 먹었어? 그게 고기가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살이 찌지. 괜찮아, 축구나 한번 더 하자. 좋아. 그럼 난 패트편. 나도. 그럼 난? 어? 너랑 같은 편 하면 질 게 뻔하잖아. 뭐? 질 게 뻔하다고? 치! 나는! 좀 둔해진 거 가지고. 채소를 먹으면 좀 나아질 거야. 채소는 맛 없단 말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짠! 상큼한 드레싱을 곁들인 채소 샐러드야. 뭐야, 그래봤자 채소잖아. 그럼 고소한 참기름에 볶은 채소 볶음은 어때? 냄새가 좋긴 한데 그래도 안 먹어. 아이 참, 채소도 먹어야지. 몰라, 난 채소 싫어. 갈게. 아, 뽀로로. 뭐? 그래도 뽀로로가 채소를 안 먹는다고? 그럼 이제 어떡하지? 좋은 생각이 있어. 짠,
어? 이게 뭐야? 이건 고추장이야. 어디? 아, 매워! 좀 매워도 이게 있으면 뽀로로가 채소를 안 먹고 못 빼길걸? 어떡해? 내게 좋은 방법이 있지.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맛있는 요리, 영양 많은 조리,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오늘은 무슨 요리일까요? 짠! 밥과 채소를 고추장에 비벼 먹는 비빔밥이야. 과연 뽀로로가 비빔밥을 먹을까? 그래서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모여봐. 아, 배고파. 다들 어디 갔지? 어? 루피네 집 쪽에서 나는 소리잖아. 어서 가보자. 다들 여기 있었네? 안녕, 뽀로로. 뭐 하고 있었어? 루피가 채소를 고추장에 맛있게 비벼줬어. 너도 먹어봐. 또 채소야? 난 됐어. 그래, 그럼 우리끼리 먹자. 그래, 어서 먹자. 누가 먹는데? 오, 정말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최고야. 뭐야,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뽀로로는 안 됐다. 정말 맛있는데. 안 먹는다는데 할 수 없잖아. 한 입만 먹어볼까? 그래, 어서 먹어봐. 채소가 맛있을 리가 없는데. 어디? 이게 진짜 채소야? 맞아, 맛이 어때? 살짝 매콤한데? 정말 맛있어. 매워서 더 맛있는 거라고.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다. 뽀로로가 고추장 비빔밥에 반해버렸나 봐요. 최고의 음식 김치. 한가로운 오후,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얘들아, 안녕. 루피, 안녕. 어서 와. 얘들아, 내일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 뭐? 파티?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리고 올 때 각자 하나씩 음식을 만들어 오면 어때? 좋아.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겠군. 나도 솜씨발이 좀 해야겠는걸? 패티, 넌 그냥 와도 괜찮아. 그치, 얘들아? 뭐야, 너희들 지금 날 못 믿는 거야? 두고 봐, 내가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갈 거라고.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패티가 파티에 가져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맛이 왜 이러지? 이번에도 창피만 당하겠어. 이럴 때 마법이라도 쓸 수 있었으면. 아! 통통이! 와? 마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제발 부탁이야. 이러다 파티에도 못 가겠어. 좋아! 이왕이면 맛도 있고 몸에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줄게. 정말! 통통이 최고! 짠!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나와라! 야! 설마 이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나와라! 야! 이 안에 들어있어. 이번엔 틀림 없는 거지? 그럼! 이것만 가져가면 다들 깜짝 놀랄 거야. 고마워, 통통아. 과연 항아리엔 어떤 음식이 들어있을까요? 잠시 후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였습니다. 다들 음식을 준비해왔지? 크롱하고 난 과자를 구워왔어. 크랑크랑. 우와, 맛있겠다. 우린 달콤한 엿을 만들어 왔지. 로디하고 나는 딸기 음료수를 만들었어. 음료수. 와, 모두들 고생했어. 그런데 패티가 들고 있는 건 뭐야? 아, 이거? 놀라지 마.
이 안엔 진짜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 들어있다고. 그럴 리가. 너희들 대체 무슨 음식인데 그래? 어서 보여줘. 짜잔, 최고의 음식을 소개합니다. 이게 뭐지? 냄새가 좀 이상한데. 색깔도 빨개. 뭐야? 맛있고 몸에도 좋다며? 맞아. 아니 그게 어떻게? 어머, 이건 김치잖아. 패티, 정말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구나. 뭐? 이게 몸에 좋고 맛도 있다고? 응,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우리 몸에 좋은 잘살균이 많아서 나쁜 병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매콤새콤 맛도 얼마나 좋은데. 그렇구나. 크랑크랑. 응? 그래도 조금 매운 것 같다고? 내게 좋은 방법이 있지.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맛있는 요리 영양 많은 조리.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오늘은 무슨 요리일까요? 짠! 김치볶음밥입니다. 김치와 밥을 맛있게 볶아봤어. 와, 맛있는 냄새. 좋았어, 먹어볼까? 그럼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루키, 이거 정말 아까 그거 맞아? 하나도 안 매워. 그럼 블렌이지. 패티의 맛있는 김치로 만든 볶음밥인걸? 역시 패티가 최고라니까. 너희들 아까랑 말이 다른데? 호로로와 친구들은 패티 덕분에 맛있고 몸에 좋은 김치를 알게 됐답니다. 된장이 좋아. 뽀로로와 크롱이 아침 일찍 일어났군요. 이게 무슨 냄새지? 크롱, 나 혹시? 크롱. 같이 가, 크롱. 너희도 냄새 때문에? 너희도? 어서 가보자. 어머, 얘들아, 웬일이야? 응? 루피, 대체 이게 뭐야? 이건 된장의 재료인 매주라는 거야. 된장이 뭔데? 그럼? 안으로 들어와 봐. 저건? 그래, 바로 이 냄새야! 그게 된장이야. 냄새는 좀 그래도 얼마나 맛있고 몸에 좋은데.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은데. 과연 그럴까?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맛있는 요리 영양 많은 조리.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오늘은 무슨 요리일까요? 짜잔! 된장찌개야. 이게 아까 그 된장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응, 일단 한번 먹어봐. 뭐? 맛있다고? 어디? 진짜 맛있잖아. 이 담백한 맛. 자꾸 먹게 돼. 크롱. 뭐야, 다 먹어버렸잖아. 루피, 혹시 다 없어?
영향이 없어. 아, 통통이한테 좀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럼 다 같이 통통이한테 가보자. 좋아. 통통아. 통통이가 어디 갔지? 빨리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어? 못 보던 자루네. 된장일지도 몰라. 잡았다. 이건 콩이잖아. 얘들아. 아, 너희들 왔구나. 뽀로로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된장 좀 얻어가려고 찾다가. 된장? 하하, 된장이라면 콩으로 내가 만들어놨어. 어? 콩으로 된장을 만들었다고? 그래, 잘 봐. 짜잔. 우와, 진짜 콩이 있어. 루피, 된장은 내주로 만드는 거랬잖아. 맞아. 콩을 삶아서 잘 찌은 다음 뭉쳐서 메주를 만들거든. 우와, 그럼 콩이 메주에서 된장으로 바뀐 거잖아. 우와, 마법 같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이니까 더 맛있는 거라고. 된장도 구했으니까 빨리 가서 된장찌개 끓여줘. 그래,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와, 신난다. 내가 먼저 가야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된장, 우리도 같이 먹어볼까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다들 어디 숨었지? 아, 찾았다! 들켰네. 다른 애들은 찾기 힘들걸? 짠! 나한테 투샤경이 있지. 어디 보자. 거기 2층에 푸비랑 해리. 아, 들켰네. 역시 난 똑똑박사라니까. 그럼 이제 뽀로로랑 크롱만 남았지? 이러다 둘 다 들키겠어. 크롱, 딴 데 가서 숨어. 빨리 가라니까. 넌 정말. 뽀로로, 크롱, 다 보이거든. 너 때문에 들켰잖아. 가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뭘 들고 있는 걸까요? 아, 다들 저기 모여 있네. 그럼 가볼까? 고구마야, 너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 근데 이거 익혀서 먹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먹는 게 어때? 와, 신난다! 친구들이 루핀의 집에 모였어요. 자, 맛있는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다들 먹어봐. 냄새도 좋다. 어디 맛 좀 볼까?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근데 루피, 이것만 먹으니까 좀 텁텁한 것 같아. 목이 메요. 그래? 잠깐만. 짜잔. 이건 김치잖아. 고구마랑 김치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같이 먹어봐. 그래? 어디? 우와! 진짜 더 맛있다!
김치는 고구마의 텁텁함을 달아주고 고구마는 김치의 짠맛을 줄여주게 된. 그래서 환상의 짝꿍이구나. 뽀로로, 크롱, 너희들도 고구마랑 김치처럼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래? 괜찮아? 이러고 좀 어때? 아, 맞아! 내게 좋은 방법이 있지.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맛있는 요리, 영양 많은 조리,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오늘은 무슨 음식일까요? 짠! 이걸 마셔봐, 크롱. 답답한 게 한결 덜할 거야. 어서 마셔봐. 이제 괜찮아? 이건 동치미라고 하는 건데 김치 중에 하나야. 어? 이것도 김치라고? 응, 김치는 종류가 아주 많아. 잠깐만 기다려봐. 짠! 이야, 대체 이게 뭐야? 이건 깍두기고, 이건 크롱이 먹은 동치미, 이건 백김치, 이건 열무김치야. 우와, 김치 종류가 정말 많네. 어디? 우와, 아삭아삭해. 어머. 하나도 안 매워. 맛있어. 동치미가 그렇게 맛있어? 나도 좀 줘봐. 이날 친구들은 여러 가지 김치를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김치 부침개 로봇! 뽀로로와 크롱이 에디의 집에 놀러 왔어요. 짠! 어, 이게 뭐야? 잘 봐. 빌려달라고? 좋아. 대신 망가뜨리면 안 돼. 어느덧 저녁이 됐어요. 그럼 하루 종일 피자만 먹으면 어떡해? 저런, 응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크롱! 잠독자다! 제발! 아침이 밝았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라. 얘들아 안녕. 응? 그런데 크롱이 아직도 응가를 누지 못했나 봐요. 무슨 일 있었어? 어제 한숨도 못 잤어. 크롱이 밤새 응가도 못 누고 끙끙대는 바람에. 정말? 괜찮아, 크롱? 기름진 음식만 잔뜩 먹어서 변비에 걸렸구나. 어떡하지? 김치를 먹으면 좋은데. 에이, 피자 말고 딴 건 쳐다도 안 본다니까. 내게 좋은 방법이 있지.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맛있는 요리, 영양 많은 조리,
무슨 요리일까요? 짜잔! 이걸 먹어봐, 크롱. 아, 피자. 어디? 어? 김치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어? 크랑크랑 그건 바로 김치 부침개야. 아, 크롱이 응가가 마렵나 봐요. 드디어 응가가 나왔군요. 당장 로봇을 돌려주자고? 크롱과 친구들은 피자 로봇을 가지고 에디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먹었어야지. 당분간은 김치 부침개를 먹게 하려고. 그래?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어? 피자 로봇이 김치 부침개 로봇으로 바뀌었네요. 맛있겠다! 먹어볼까? 크롱이 김치 부침개를 정말 좋아하는군요. 요리는 즐거워.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네요.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글쎄. 아, 파티를 해보면 어떨까? 파티? 그래, 내일 점심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그럼 각자 자신 있는 음식을 한 가지씩 만들어 와서 나눠 먹는 건 어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진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올게. 나도. 친구들은 내일 파티에 가져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잡았다. 이걸로 맛있는 생선 요리를 만들어야지. 어떤 요리를 만들까? 그래, 파티엔 역시 그게 빠지면 안 되지. 찾았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자자. 아이고, 아파라. 밤이 깊어졌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무슨 요리를 만들까? 크롱, 넌 뭘 만들 거야? 크랑크랑 뭐? 안 가르쳐준다고? 크랑 뽀로로의 특별 요리 완성! 크랑크랑! 나도 안 가르쳐줘! 크랑! 그럼 나 먼저 갈 테니까 너도 빨리 만들어서 루피네 집으로 와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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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크랑! 크랑! 크랑크랑! 크랑!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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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야.
어서와, 에디. 뽀로로랑 포비는 벌써 와 있어. 그래. 크랑! 어? 어서와, 크랑! 크롱은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어. 모두 음식을 준비해왔네요. 이제 각자 준비한 음식을 열어볼까? 난 파티에 어울리는 음식을 준비했어. 바로 파티 케이크야. 우와, 정말 예쁘다. 나도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 짠, 생선 요리야. 우와, 와, 맛있겠다. 크랑크랑, 난 예쁜 과자를 준비했어. 내 얼굴도 그렸다. 맛있다. 난 건강을 생각해서 샐러드를 준비했어. 우와, 맛있겠다. 그럼 크롱은 뭘 준비했어? 크랑크랑, 크랑. 우와, 주스네. 잘됐다, 마실 게 필요했는데. 크롱, 제법인걸? 크랑. 우와, 맛있겠다. 그럼 우리 크롱이 만든 주스부터 마셔볼까? 좋아. 진짜 매워. 너무 매워. 그럼 이 주스 뭘로 만든 거야? 그럼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넣었다구. 그래서 이렇게 매웠던 거구나.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뽀로로와 친구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